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제목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제목이 거듭난 후 다가올 죄는 다 씻겼는가 아니면 대적할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 네. 뭐 그전에는 뭐 이런 설교를 뭐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목회자들은 설교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반드시 망해요. 내가 하게 되면 설교거리가 어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터넷 서핑하고 인터넷 뒤지고 다른 목회자 설교를 베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베낄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베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베낄 거예요. 왜냐면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힌 거, 한계.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전할까요? 예. 그것이 이제 그 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설교할 것들을 이제 허락하시면 이게 참 쉬운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목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잡아야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전할까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데, 제목이 딱 정해지면, 저는 가차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불도저예요. 제목이 정해지면 이제 소제목이 나와요. 소제목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듭난 후 다가올 죄는 다 씻겼는가? 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가 씻기는 건 동일한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냐면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씻겼대. 그래서 뭐라냐면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자살하는 죄도 쉽게 받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하면요, 맞아. 자살해도 가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쉽게 받은 거니까. 야, 참. 이게, 응? 이게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게, 성경을 모르는 건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사역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은 일개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진짜 저는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에 만분의 일을 걸어갔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영광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길을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이야, 진짜. 어떻게 이 길을 제가 걷게 됐는지, 이거는 제 능력도 아니고요. 제 소관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절대로 지금의 이 길을 못 걸어요. 여러분들은 품지를 못해요. 지금도 사역이, 아니, 상담이 계속 와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담이 와. 여러분, 이렇게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뭐 상담한다고 뭐 전화번호 공개한다고 다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왜요? 저는 목마름의 비결을,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을 알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도 있잖아요. 이런 설교도 누군가는, 아유,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 그랬지만, 지금 오늘 설교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60 넘게 되면 지방에가 좀 시끄러울 거다. 최근에도 제가 목사가 고소하면 됩니까? 제가 두 번을 태클을 걸었어요. 사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짱짱해요. 선배들이 짱짱해. 그냥 낄 수도 없어. 그런데 제가 했던 두 번을 태클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60 넘게 되면 지방이가 많이 시끄러울 거야. 저를 아마 내보내야 될 걸. 지금도 고지직하단 말을 들어요. 고지직하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요.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뭐 저를 뭐 내보내든지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만 전할 뿐이에요. 저는 광야에 침례 요한처럼 살기 원해요. 침례 요한은 뭐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적이 없어요. 자, 거듭난 후 다가올 죄는 다 씻겼는가 아니면 대적할 죄인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제가 60이 되면 지방이 시끄럽다 했는데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책을 하나 쓸 겁니다. 책을. 예, 책을 하나 쓸 겁니다. 책을. 예, 지금 제가 예, 최종 장달 못하겠어요. 예,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 책을 하나 낼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전자책도 그 책을 전자책으로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돼요. 자, 우리 12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2장 4절이요. 자, 우리 라이 엄마요. 이게 기독교 있잖아요. 신약 성경 구절 가운데 이 12장 4절만한 이 구절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진짜 영성이 뛰어난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히브리서야. 요한복음이랑 히브리서는요, 대단합니다. 히브리서는 대단해. 대단해. 저자를 몰라요. 저자를 몰라. 그런데 추측한데 바울이 아닐까. 바울의 영성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어. 자. 너희가 거듭난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 너희가 죄와 싸우랍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그랬죠? 성경적 상식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적 상식은요, 성경적 상식은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된다. 성경적 상식은요, 성도는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이게 성경적 상식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칼빈주의는요. 한번 믿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잖아요. 죄를 얘기하면 안 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김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이 신약 기자들이 죄 짓지 말라, 뭐 죄와 싸우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는 없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거듭난 너희가 죄와 싸우래. 죄와 싸우래.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죄랑 싸우래요. 다 해결됐는데? 보혈의 죄로 다 씻김 받았는데, 칼빈주의에 따르면은? 오정현 목사님은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잘 들으세요. 제가 탑해서 삼을 겁니다. 오 목사님 좀 괴로울걸? 제가 때가 되면 오정현 목사님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쏠 겁니다. 사랑의 교회가 좀 시끄러울 텐데. 왜냐면요, 그분은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오카나 목사님이랑 참 지금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카나 목사님이 실수를 왜 했냐면 오재근 목사님이 학력을 속였어요. 학력을요. 이력서에 학력을 속였어요.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정확히 안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목회자를 창빙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를 섬기든 간에 목회자를 창빙할 때는요.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각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숭실대를 나왔다면 숭실대를 정말 졸업했는지를 그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잘안 돼.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 그렇죠? 절차를 밟아야 돼.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그 대학교를 나왔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목하는 목사님은 그걸 확인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수만 명의 성도를 맡긴 입장에서 학력을 확인 안 했다? 오카르 목사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확인을 못? 아니, 한두 영혼이야? 아니, 한 영혼이랄지도 확인해야지. 한 영혼일지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학력을 속인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가 학력을 속인다는 건 영적 사기꾼이야. 너희가 거듭난 성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터지도록 싸우라게. 피 흘린다는 건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목숨 걸고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칼빈주의가 맞다면 앞으로 질주는 다 용서받았는데 뭘피 터지게 싸우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단이에요.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칼빈주의가 이단이지. 피 터지게 싸우래, 여러분들.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우래. 목숨 걸고 거룩하래. 그러니까 거듭난 후 다가올 때는 다 씻겼어요? 왜 씻겨요? 싸워야 되지. 아니면 대적할 죄인가? 싸워야 될 죄인가? 아, 싸워야 되지. 어떤 교단을 따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이단 소리 들어도 저는 말씀대로 갈 거예요, 말씀대로. 왜냐면요, 결국 훗날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아니요, 주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주님께. 자, 로마서 8장 13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네. 죄랑 싸워야 되나, 안 싸워야 되나? 볼까 우리? 쟤랑 싸워야 되나 안 싸워야 되나? 로마서 8장 13절은 뭐 워낙 뭐 제가 강조하니까 너희가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 사망 둘째 사망 이 죽음은요 둘째 사망을 말해요.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야 성경은요, 퍼즐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듭났는데? 살았는데 또 살아요? 그래야 거듭난 영혼답게 이 땅을 정말 살만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죄랑 피 터지게 싸우래요. 그럼 어떤 죄예요?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예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죽여야 돼. 싸워야 돼.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물고 들어져요. 자,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도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성도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한테 간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께서 성부께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제를 우리가 어떻게 짓더라도, 얼마나 많이 짓더라도 천국 간다라고 이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러면서요, 우리 또 갔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들먹거립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미, 지난 중간 봤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호영이요, 호영이. 내가 진실로. 자, 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로마서 8장 13절을 또 있잖아요. 그 말씀에 토를 달아요. 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 성부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듣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나 보내신 이 성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도 믿고 성부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자와 성부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다. 그리고 뭐한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죠. 믿음의 주.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한번 거듭난 자에게 심판이 있다, 뭐 지옥 간다, 생명이 지워진, 이름이 지워진다,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나오는 믿음이요, 믿음이 그냥 한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둥이만 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 그게 문제, 그게.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우리 19절이요.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이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들이 때마다 때마다 순종을 안 했대. 순종을. 그런데 이 순종을요,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순종이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들이 순종치 않은 것이 믿지 않은 거라 그래요. 믿지 않은 것이다. 근데 순종은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만이 순종일까요? 언행에다 순종할 때 그걸 순종이라 말할까요? 말과 행동이 다 순종할 때 순종이라 말합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말로도 믿고 삶으로도 믿는 게 예, 그게 믿음이에요. 18절 19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순종.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입만 혀를 이용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십자가 믿어요.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 검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과 삶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믿는 것은 단순한 혀의 고백만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그냥 한번 믿으면 영접기도 제대로 하면 한마디로 거듭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 믿음은요 혀의 고백만이 아니다. 말과 행실까지 믿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5절이요. 우리 재용씨요, 재용씨.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거듭난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거듭난 성도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성도들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그 기회를 삼지 말고, 예, 계속 육신이 나오죠. 육신이 오직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행하려면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수해도 감사하고요, 우리 자신이 못돼 먹은 죄를 범해도 우리는 우리를 방어해요. 내가 못된 짓을 했을 때 뭐 아주 그냥 있잖아요, 막 몽둥이로 막 피멍이 막 피가 줄줄줄 흐를 만큼 나를 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이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엄청 뭐라 합니다 그냥. 근데 내가 실수할 때는요 굉장히 관대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행하려면 종로릇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상대방이 실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침례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막 헤맬 때도 있고 권면을 알아듣지도 못할 때도 있고 예배를 숱하게 빠질 때도 있고 그냥 이게 종로릇 하지 못하면 한 영혼을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처럼 있잖아. 종처럼 그 있잖아요, 조선시대 종이 주인을 얼마나 섬겨요, 그쵸? 못돼 먹어도 잘났어도 그냥 주인님 하면서 따르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네 몸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있잖아요, 거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가페를 하는 삶인데, 만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건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지금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을 보면
사실은 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페야 하라는 그 사랑은 세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의 최고의 법이야. 그 성경에는요, 이웃을 아가페 사랑하는 걸 뭐라 하냐면요, 최고한 법이에요, 최고한.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근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 그럼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는 건 믿음 자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가페로 서로를 사랑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아가페 사랑하는 건 당연히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15절에 서로 물고 먹잖아요. 서로 아가페하지 못하고 정노릇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제2계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불신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따르는 게 믿음이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지금. 내 말을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 이걸 놓치는 거야. 아까 있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주님 말이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믿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게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법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럼 아가페 사랑을 안 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뭐, 저 예수 믿어요. 뭐, 십자가도 주님, 응?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믿어.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페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게 믿음의 발 자체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영접기도 딱 끝내고 그리고 심판이 없어요? 믿음은 아가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야. 이게 기독교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요. 아니, 지금, 아니, 이게 기독교 믿음인데, 어디 기독교 믿음을 훼손시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나? 이런 괴짜들이 있나? 아가페 사랑, 위로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수평으로 있잖아요. 이웃을 나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아가페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이웃을 아가페하는 건 따로가 아니야. 따로. 이게 한 그릇이야, 한 그릇. 그냥 하나예요, 하나. 믿음과 아가페 사랑을 뭐 분리해요?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 그 자살에도 그 나라 가요? 여러분들, 자살은요, 나 자신도 사랑을 못하는 건데, 무슨, 나 자신을 아가페하지 못한 거예요. 자살은 나를 아가페하지 못하는 건데, 나도 아가페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아니, 귀신한테 속아서, 망한 거지, 뭐, 멸망한 거지, 뭐. 자,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입니다. 그 옛날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정말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당대에 정말 그 내로란 목회자들은 거룩을 안 했어요. 거룩을. 거룩하지 못한 것이랑 그
거룩하지 못한데 무슨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있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아니,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을,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그럼 그 의로 끝날 것 같으면은 뭘 거룩함을 이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의가, 의로움이 완벽하다면 뭘 거룩을 또 이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의로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의 있잖아요. 의, 이 의,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 들어온 의 있잖아요. 이 의는요, 다가올 죄 앞에 거룩함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의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의는 앞으로 다가올 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근본이라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온 의를 이거는 가볍게 훼손시키는 거야. 우리는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 믿은 뒤에 다가올 죄 앞에 당당하게 거룩한 의를 드러내야 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가올 죄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고 무슨 심판이 없어요? 이런 괴짜 복음이 있나. 로마서 6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19절 보고. 우리 홍철이. 너희 육신이 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부정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부정이고 불법이에요. 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제 너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의에게 종으로 두려. 이는 뭐예요? 하나님. 이는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의가 뭐가 있어요? 의가? 의는 하나님 자체예요. 의는 하나님. 세상의 의는요, 하나님 자신이야. 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또 의로 와. 하나님 말씀이 또 의예요. 의, 틀린 게 없어. 진리야, 진리. 자,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께 드려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함에 이르래, 여러분들. 거룩함에 이르래. 또는 있잖아요. 거룩함으로 내어주라는 뜻도 있어요. 너희 육신을 거룩함으로 내어줘라. 한마디로 거룩 자체가 되라. 이거 거룩 자체가 되라. 응? 거룩. 근데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의로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는데, 의로운 자가 됐는데, 뭘 또 거룩함을 내줘요. 거룩함으로 내줄, 거룩 자체인데 뭘 거룩을 또 내주냐고, 우리 육신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이 원죄가 씻기고, 그리고 지난날에 모든 죄가 씻겼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로마서 6장 19절은요,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씻김 받았다면 뭐 거룩함에 이르러라,
거룩함에 이르라, 뭐 거룩함에 응? 뭐 거룩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 이런 말씀들이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죄는 싸워야 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우리는 거룩함에 거룩 죄 앞에 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고로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두 가지라고요. 뭐죠? 무슨 거룩이에요? 십자가 은혜로 원죄가 씻기는 거룩, 그리고 그동안의 죄가 씻기는 거룩이에요. 이걸 한 점 묶어서 이 첫 번째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은 뭐예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이 두 가지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을 행하지 않더라도 아니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은 다 상급으로 구별될 것이지 상급으로 나눌 것이지 우리의 거룩 때문에 그 나라 못 간다?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칼빈주의 반박하는 거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 나팔수도 칼빈주의를 따르는 한번 믿음은 한번 거듭나기만 하면 절대로 지옥 갈 수 없고 누구나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 앞에서 침례 요한처럼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자로 남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그래 너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구나. 너희는 참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마지막 백보다 심판 때 우리의 거룩한 삶과 또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